같아요. 네. 일단 힘내시고, 네. 자, 두 번째 모의고사 보죠.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물론 이제 전에 2회차가 좀 어렵고, 3회차는 더 어려워요. 4회차가 좀 쉬워진다 그랬고, 이건 우리가 어떤 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적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점수 얘기만 나오듯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 연연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점수가 안 나와도 부족한 거 좀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다 나올 것들이니까.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일단 단원을 좀 더 제가 좀 섞었어요. 보통 우리 시험도 항상 1, 2, 3, 4, 5, 6, 7, 8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1단원 나오고 2단원 대신에 7단원이 나오고 4단원이 나오고 2단원이 나오고 이렇게 바꿔서 나오니까 단원을 조금 더 제가 속였고, 난이도를 높일 때 첫 번째 출제자가 하는 유형이 뭐냐면 1번 앞부분을 좀 어렵게 내요. 여기서 전에 맞았는데 답이 안 나와? 모르겠네? 읽고 또 읽고 안 나와? 그럼 전부 이제 자기 감정과의 싸움을 해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집을 피우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뒤에 문제도 대충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번에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출제자가 어렵게 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건 좀 쉽겠지. 다른 건 진짜 쉬웠는데 실수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느낌을 가져서 자꾸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쉬운 것도 놓치고서 실수하고 다 틀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준비해보죠. 자, 1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 활동이란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 딱히 배운 바가 없었던 내용이죠. 의도가 있어요. 이런 거 안 배웠으니까 당황하게 하려고 제가 만들어놓던 지문이고, 자 부동산 활동이란 모르니까 딱히 뭐 우리가 딱히 1단원에서 중요하게 체크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보면 나머지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건데, 자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학의 두 번째 일반 원칙에서 경제성의 원칙은 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하겠다라는 건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 원칙이죠. 골라냈어야 되고, 자 세 번째 보니까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부동산업에 임대 및 개발업이 아니라 공급업이었어요. 개발 건축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의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실수하고 나한테 화내면 안 돼. 네, 그죠. 개발 및 공급업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건설업, 건축업 특히 여기에 임대 및 건설업 이런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보니까 4번에 보니까 법경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부동산학의 접근 방식은 종합식 접근 이렇게 나와야죠. 의사결정식은 투자결정이니까 돈 벌려고 이윤의 극대화 이런 말이 나와야 의사결정식이고, 법경기 나오면 종합식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보니까 순수과학이라 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초자연 기초순수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골라지게 되면 1번이 맞겠지, 어렵게 낸 거네 라고 하고, 답이 안 나왔으면 너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어야 돼요. 아직 1번을 맞을 만한 실력이 안 된 거고 이 지문에서 꼼꼼히 읽지 못한 거니까.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여러 가지 활동. 우리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학교론에서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수요 공급, 중개 활동, 개발, 투자, 관리, 감정 평가.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위로 의사 결정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대표적으로 투자 결정이 있죠. 금융 결정, 개발 결정. 이런 의사 결정과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활동 등을 말한다. 틀린 얘기가 없어요. 1번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지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이 문제는 2, 3, 4, 5번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1번 답을 체크하는 거였고. 또 두 번째 보죠. 자, 공간으로서, 공간이라고 하면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으로서, 자, 지표뿐만 아니라 지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입체 공간,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맞죠? 3차원 공간. 자, 명인 방법의 수목과, 이 수목은 정착물 중 독립된 것으로 취급한다. 독립 정착물 맞죠? 네 가지.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 수목, 제외되는 농작물. 이 네 가지 독립 정착물. 자,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이게 나오면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정착물
맞죠?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 수목 뿐이고 얘는 정착물 맞아요.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한다. 맞고. 자,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은 일단 뭘로 본다? 정착물로 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게 부동산이니까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매수자에게 넘겨줘야 돼요. 실제로 나왔던 기출지문이에요. 내가 이걸 속여내려고 막 재수없게 한 게 아니라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렇게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어. 네, 만든 게 아니에요. 자, 매수자에게 넘어가야 돼. 매수자에게. 부동산으로 간주했으니까 매수자에게 넘어가야 된다. 4번이 틀렸고. 자, 개발권 이전 제도는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이전해서 보상받아라. 그러니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예죠. 맞죠?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3번 보죠. 자, 틀린 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 부동산 관리자는 같이 알아가는 것을 막고 계속적으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유지 활동을 하는 거다. 맞는 거죠.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부동산의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와 개량이 있는데 외형을 변화시키는 건 개량. 외형을 변화시키지 않는 건 유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 외형을 변화시키면서라고 나왔네요. 그럼 유지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개량. 이런 건 뭐 확실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답 체크했으면 넘어가야 돼요. 이건 뭐 문장을 응용해서 내가 뭐 속여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죠. 유지와 개량이란 단어를 공부했느냐 아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모자랐던 분들은 1, 2번 답이 나왔을 때 꼭 뒤에까지 읽고서 다시 넘어갔던 사람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지문들을 그렇게 쉽게 내지 않았어요. 그냥 1번, 2번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넘어갔어야 되고 모르는 걸 읽고 또 읽고 했으면 당연히 시간 모자랐을 거예요. 시간 배분 잘 하라고 좀 어렵게 냈던 문제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라고 고민했던 문제니까 자, 3번 해보죠. 자,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고 나왔네요. 눈에 보이는 거죠? 물리적 하자는 마모파손이니까 물리적과 똑같은 말은 기술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라고 한다. 맞고. 자, 자구관리 방식은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소통과 기밀 유지에 뭐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죠. 단점은 타성화 안일화에 빠져들 수 있고 장점은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자산 관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 관리, 자산 관리. 경제적 관리는 부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관리하는 거고,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라고 나왔을 때 투자라는 게 나와야 돼요.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였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투자라는 말을 뺐을 때 많이 쓰는 거죠. 포트폴리오. 뭐라 그러냐면 분산 투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오면 분산 투자 생각하면서 투자.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한다. 자산 관리, 경제적 관리. 틀린 건 2번이었고. 이 문제는 2번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런 지문이 없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았던 문제였고. 이건 자, 개발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기출 지문이었고. 자, 4번 보죠. 자, 틀린 거. 자,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시간을 줄이는 문제였어요. 자, 틀린 건데. 자, 가치는 워낙 많이 했죠. 장래 편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죠. 그러면 가치가 만들어지게 된 건 토지에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앞에 정의는 옳게 나왔는데 뒤에 연결시킨 것을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1번을 보면 이건 영속성이죠.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땡겨오려면 장래 수익이 있어야 돼요. 장래 수익을 보장해주는 건 영속성. 그러면서 관련된 건 영속성, 가치. 이걸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가격 원칙은 뭐냐? 가치를 잘 평가하려면 미래 편익을 땡겨와야 되니까 미래를 예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예측의 원칙. 그래서 네 가지 관련된 것이 가치, 영속성,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그다음에 예측의 원칙, 이 네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 공부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 명확한 거니까 역시 체크하고 안 읽고 넘어갔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였어야 돼요. 아, 근데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고득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뭐 민법은 유난히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60점이나 55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뭐 80점, 90점 맞고 본 시험에서 50점, 60점 맞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로 보는 거니까 55점, 60점 맞으면 충분히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모자란 거 채워나가려고 해야 돼요. 막 다른 시험이 너무 쉬워서 막 80점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맞기 어려워요. 그래. 네. 자,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더라. 용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용도 다양성 나오면 용도 전환을 얘기해야 돼. 이용 전환은 이용을 다른 말로 용도라 그래요. 용도란 말을 쓰면 너무 지문이 쉬워 보이니까 용도 대신에 똑같은 이용을 쓰는 거예요. 이용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하다. 그러면 용도를 바꿔서 내가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 있죠. 이걸 용도적 공급,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출제자가 좀 어렵게 보려면 용도란 말을 또 안 쓰고 경제적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경제적 공급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에 인문적 특성 나오면 경제적, 용도적 성질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3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견본 진열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맞죠? 주택을 살려고 사람이 왔을 때 주택을 바로 내가 뭐 이렇게 상점에서 바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아서 견본 진열이 불가능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임장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 정보를 알려면 현장에 직접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임장 활동이죠. 그래서 임장 활동이 필요한 근거라고 얘기하면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장기적 배려의 필요성,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두 개가 장기적 배려의 근거, 필요성을 얘기했었고, 자, 5번에 보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건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다. 정보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정보 수집이 어려우니까 거래할 때 정보를 알려고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 다른 개별 요인들, 개별성에 의해서 다른 요인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이게 개별성의 특징이었죠. 정보 얘기 나오면 개별성 이렇게 나와야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 중간에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고민하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알려지는,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서 시간은 아껴야 돼. 항상 주의할 걸. 무조건 욕심내서 뭔가 한 번 덜 긁으면 맞을 것 같고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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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는다고 노력해도 틀려요. 근데 시간만 뺏기면 안 돼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고 뒤에까지 풀 때 시간으로 쫓기지 않아야 실수하지 않아요. 맞아야 될 거라도 내가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5번 보죠. 자, 옳은 거. 자, 옳은 게 조금 많아서 난이도를 조금 높인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이해가. 자, 건부지는, 자, 지상의 건물에 의해서, 건물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건부 감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부지는 감가가 일어나니까, 자,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라고 나왔어요.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최유효 이용 가능성은 뭐하다? 낮다. 낮은 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건 1회차에도 썼던 지문이었고. 자, 이번에 한계지. 갑자기 한계지? 잘 모르겠네.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모르면 넘어가야 되고. 3번에 보죠. 필지나 건부지 중에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라 그랬죠. 이건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공지. 공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죠. 바람직하지 않게 알박기에서 지가 상승만 노리면서 이용하지 않는 토지고. 자, 보니까 나지는 건물 정착물이 없고 그 다음에 사법상의 제한과 공법상의 제한이 들어가면 안 되죠.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고 사법상의 제한만 없는 토지라고 나와야죠.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수면 아래로 잠겼다, 물에 잠겼다, 이건 모두 다 포락지예요. 포락지. 그래서 다 틀렸네.
2번이 맞겠지. 자, 이런 지문이 좀 어려운 문제로 좀 출제한 거예요. 한계지는 맨 바깥에 있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의 맨 바깥을 얘기한다. 우리 개발관리론에서 설명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있다라면 도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도시토지라 그래요. 그래서 택지를 얘기해요. 택지. 택지를 얘기하고 그 외곽은 뭘 얘기하냐면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심, 중심지가 있을 거고 여기 맨 바깥에 있는 이 택지를 뭐라고 하냐면 택지 한계지. 이걸 줄여서 한계지라고 얘기해요. 이때 중요한 건 이 한계지의 직간은 바로 옆에 있는 농지와 관련이 있냐 아니면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와 관련이 있다?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다. 용도 지역이 다르니까 옆에 있는 농지와 직가가 비슷한 게 아니더라. 그리고 얘가 교통이 발달되면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이 발달되면 한계지가 더 외곽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네요. 도시가 더 확산될 수 있다, 커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택지, 중요한 건 한계지는 택지다라는 게 중요해요. 한계지는 택지다. 맨 외곽에 있는 택지다. 농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맨 외곽에 있는 택지. 그래서 도심 토지와 직가가 관련 있는 거예요. 직가가 관련 있다. 자, 6번 보죠. 지대이론. 자, 이건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데. 자, 옳은 거 보죠. 자, 마르크스 지대이론. 마르크스 절마르니까 절대지대죠. 근데 뒤에 내용 보니까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 이걸 얘기하는 건 리카도의 차액 지대죠. 차액, 차액이 지대다. 즉,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가격, 남은 잉여가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자 남은 잉여를 지대라고 했고, 이때 이 가격은 비옥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리카도의 차액 지대. 자, 2번 보죠. 소유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발생된다, 지대가. 이건 뭐냐면 절대지대라고 나와야 돼요. 독점지대가 아니라 절마루, 절대지대. 자, 3번에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에 달라지고, 이게 외곽에 위치하면 수송비가 커져서 다시 지대가 낮아질 거야 라고 했던 거. 이건 튀넨의 위치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입찰지대가 아니라 위치지대라고 나와야 돼요. 위치지대.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져서 농업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에 착안해서 만든 거죠. 자, 토지 이외에 고정생산 요소의 준지대라고 나왔네요. 토지가 아닌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죠. 이 준지대 나오면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이라고 나와야 돼요. 장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얘가 일시적으로 공급이 일정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일정하여 토지와 비슷하네. 토지와 어떤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만들지 못해서 부증성이죠. 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에요. 만들지 못해서 유한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지가 지대가 높아지고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증성과 비슷하네. 기계설비가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부증성과 비슷해서 준지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4개가 다 틀리고 5번까지 꼼꼼히 읽었을 때, 자, 경제지대란, 자, 경제지대 나오면 희소성이 클수록 커지는 수입이라고 외워야 됐고, 그래서 공급이 탄력성이 작아질수록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건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희소성이 클수록 양을 많이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희소할수록 커지는 수입 맞고, 우리가 이제 자 리카도의 아니 경제지대 파레토에서 파레토의 경제지대에서 이렇게 배웠죠. 총수입은 전용 수입과 그 다음에 경제지대의 합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경제지대는 얘를 넘겨야 되니까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에요.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총수입이 100원인데 요만큼이 전용 수입이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는 뭐다? 경제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수입 나머지가 경제지대. 경제지대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얘가 만약에 40원이면 경제지대는 60원이다. 얘가 100원일 때. 그래서 좀 더 이 표현을 어렵게 얘기할 때, 야 그냥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 표현인데 학자들이 좀 더 현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경제지대란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한 수입이다. 이 전용수입을 넘어선 수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고 수업 중에 설명했던 내용이었어요. 어찌됐거나 나머지 우리 암기했던 거 네 개 다 틀렸다는 걸 확인해서 5번 맞다라고 체크했어야 되고, 자 경제지대는 답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랬어요. 한 번도 답으로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으로, 이걸 다른 말로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한 수입으로 희소할수록 커지는 수입, 경제지대. 이때 전용수입 또는 이전수입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나오면 우리가 뭐 이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빼고 뭐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수입이라고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수입 이렇게 나오면 전용수입, 얘는 희소성이 커질수록 커지는 수입, 이 두 개를 합쳐서 총수입이 된 걸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론이었죠.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7번 보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 분기점 경계죠.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경계는 작은 도시, 경작이니까 B와 가깝게 결정된다. 맞네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상점에 여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그랬어요. 유인력을 계산할 때 여기에 시간 거리를 도입했다. 중요하죠, 시간 거리.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고 히읗 나와서 효용도 중요시했다.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다. 맞죠? 자, 3번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심지 이론에서, 자, 이건 크리스탈러죠. 스타일 중심. 크리스탈러가 얘기했던 중심지로는 중심지의 계층과 형성 과정을 연구했던 거고, 계층에서 구매 빈도가 낮은 자를 판매하는 중심지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계층에서 고차인지 저차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고차에 저차예요. 구매 빈도가 낮으니까 고차죠. 우리가 저차는 일상용품, 생활용품을 사려고 자주 드나드는 곳이고, 고차는 가끔 가서 크고 비싼 걸 살 때 구입하는 거죠. 그럼 고차 중심지면 규모가 뭐하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심지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니까 계층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중심지 형성이 나오면 최소 요구 거리가 재화 도달 거리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고, 크리스탈러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상호입지론에서. 확률 모형에서, 자 여기에 마찰 계수가 나왔네요. 공간 마찰 계수. 그러면 잘 잡아당길수록 마찰이 작다. 교통이 편리할수록, 그 다음에 전문품점일수록 마찰이 뭐하다? 작다. 맞죠? 넬슨의 소매입지론이죠. 점포를 소매점이라 그래요. 점포가 소매점. 소매점이 이익을 벌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입지. 소매입지론이죠. 넬슨의 소매입지론. 넬름소입이라고 했죠. 답은 3번이고, 자 8번 보죠. 자 외부효과, 올해 외부효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정의가, 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아야 되고 보상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현상, 이걸 우리가 시장을 통하지 않는 현상, 시장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틀린 게 없고, 자 부의 외부가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했대요. 그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부담금까지 내야 되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제품의 공급은 는다 준다? 준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정부의 부담금 때문에 생산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급의 변화죠.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좌측으로. 자, 공원이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느냐 쭈냐 할 때 정의니까 는다죠. 역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죠. 그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자, 4번에 보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인지 분지를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의 외부효과는 내 돈 들였어요. 사적 비용이 크면 정이고 사회 돈 들이면 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 외부효과를 얘기하고,
자, 부의 부가는 사회적으로 님비 안 된다죠. 좋은 건 플리즈 핀피라고 했었고.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이라고 나왔어요. 외부 효과 뭔지 봐야 돼요. 사적 비용이 크대요. 내 돈 들인 거죠. 내 돈 들였으니까 이건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얘는 재화의 균형 생산량은 적정량보다 어떻다? 적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안 만들어져서 문제니까 정부가 지원 정책, 조세 감면으로 개입해서 많이 만들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나쁜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그만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고, 좋은 외부 효과는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많이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고, 이게 외부 효과의 내용이었어요. 계속 우리 풀어봤던 지문이었고. 자, 9번 보죠. 옳은 거. 자, 이것도 시간을 줄이는 문제였어요. 지문이 충분히 많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라 생각해서 확실한 답들을 1번, 2번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사실 너나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민감도 분석은 원인에 의해서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나올 때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투입 요소, 투입 변수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를 알아보는 거였죠. 보니까 자, 변수의 투입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수익성을 분석한다, 예측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흡수율이냐 민감도냐가 중요하죠. 흡수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감도 맞는 거죠. 그러면 땡큐 하고 넘어가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한번 나머지 읽어봐야 되겠다. 괜히 읽어보려고 시간 뺏기면 안 됐던 거였어요. 이렇게 읽었으면 제가 수없이 문제를 풀어봐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또 읽어보고 읽어보고 하면 시간 모자라겠죠, 당연히. 이 많은 지문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지문이 길잖아. 우리가 책을 얼마나 젊었을 때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학창시절에. 이걸 다 읽는데 50분에 읽지 못해요. 생각 없이 그냥 읽어도 50분이 걸려요.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읽고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문제 푸는 방법, 기술이 있어야 돼요. 계속 얘기했어, 계속. 네. 뭐, 알아들었겠죠? 네. 답 나오면 넘어가야 돼요. 자, 보죠. 수요 공급을 분석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시장성이 아니라 시장 분석. 시장성은 판매될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하는 걸 시장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번에 보니까 개발 부동산이 현재 포함한 미래에서 판매될 가능성, 임대될 가능성은 시장성 분석. 틀리게 나왔고. 자, 3번에 보니까, 자, 4번, 5번도 보니까 수익성을 검토한다, 수익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성은 우리가 경제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제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당성. 우리가 원래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의 타당성을 따져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이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을 따져보는 거다. 4번, 5번은 타당성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여기는 투자 분석이 아니라 타당성 분석이고, 4번을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왔냐면 계략적으로란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나오면 그냥 타당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예비적 타당성, 예타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역경제 분석이 아니라 얘는 예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와야 되고, 얘는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와야 돼요. 물론 나머지 지문이 어렵지 않았지만 출제자가 정말 이 문제에서 좀 더 어렵게 내려면 나머지 문에 틀릴만한 속임수를 더 집어넣어서, 1번이 확실한 답인데 나머지에 또 속아 넘어가지고 시간 뺏기고 틀리고 이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틀려도 괜찮은데, 어려우면 틀려도 괜찮아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문제 낼 때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낼까요?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낼까요? 틀리려고 내는 거지 맞추려고 문제 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뭐 내나마나 문제를 그냥 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항상 출제자의 마음은 틀리게 하려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어렵게 냈네, 틀려줘야지. 단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겠지. 나중에 내가 공부했던 건 실수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공부도 안 됐는데 막 욕심만 내가지고 막 읽고 또 읽고 하면 막 문제 답 나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자, 10번 보죠. 10번을 보니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왠지 입지 개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번 하니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아우, 짜증나 하면서
넘어갔어야 돼요. 넘어가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죠. 나중에 시간 남을 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하는 대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보다 더 쉽게 냈어요. 사실은 한번 보죠. 자, 계산기만 잘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자,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우 뭐 이거 3개든 4개든 뭐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 몇 개 딱 쓰고서 구하면 돼요.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보자마자 왠지 막 짜증나고 몇 개 여러 개를 구해야 돼. 아우 막 이건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특성이고, 내가 이걸 수없이 했던 사람은 입지 계수는 별거 아니야. 계산기 한번 딱딱딱딱 누르면 답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보죠. 자, A 지역과 B 지역의 입지 계수에 따른 기반 산업. 얘는 입지 계수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기반 산업이죠. 자, A 지역 보니까 얘가 하나 나왔는데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기반 산업이 아니고, 그럼 얘와 얘를 구해서 1보다 큰 값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Y 산업. A 지역에 Y 산업의 입지 계수 한번 구해보죠. 얘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A 지역에 Y 산업의 입지 계수를 구하려면, 자, A 지역과 전국을 구분해야 돼요. 전국이고 A 지역이죠. 자, 이때 이제 여기에 전국을 쓰고 여기에 A 지역을 썼을 때, 자, Y 산업이니까 전국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전체분의 그 산업.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전체가 얼마냐면 전국이 210, Y산업이니까 60이지요. 공 하나 떼면 21분의 6, A지역은 전체 90, 그 다음 Y산업은 20, 공 하나 떼면 9분의 2, 그래서 2와 21을 곱하고 가운데 나눠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값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냐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0.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얘는 입지계수가 1보다 작으니까 기반산업은 아니고. 자, 그러면 Z산업 보죠. A지역의 Z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려면 이제 전국 A지역 나와야죠. 자, 원리는 이제 했으니까, 자, Z산업이니까 이거 전체분의 Z산업, 전체분의 Z산업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공 하나 떼면 21분의 7, 그 다음에 여기는 9분의 4. 이거 하나 적어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을 많이 뺏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원리만 알면. 그래서 4와 21을 곱하고 가운데 나눠주면 역시 얘도 1보다 작을 거예요. 0. 커요? 1.4. 1보다 크대요. 입지계수 1.4가. 자, 그래서 기반 산업이다. A 지역은 하나죠. 그럼 얘와 얘가 답이 나오면 좋겠는데 또 하래. 근데 다행히 얘는 0개고 얘는 2개잖아요.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 일단 얘는 0.75니까 기반 산업이 아니에요. 얘와 얘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럼 B지역도 한번 해보죠. 우리 시험은 여기에 1개, 2개 나왔어요. 네, 0개로 제가 쉽게 낸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B지역 보죠. 전국과 B지역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제 X산업이니까, 자, 전체분의 X 이렇게 나오니까 21분의 8, 21분의 8 쓰고 B지역에서 전체분의 X산업이면 공 하나 떼면 1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맨 위 아래를 곱하고 가운데 나눠주면 얘가 얼마? 1.09 이렇게 나왔대요.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크니까 기반산업이 하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답은 4번밖에 없겠네. 체크하고 넘어갔어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서 최대 3개까지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입지계수가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 하나 구하는 것도 나왔고 2개나 구하는 것도 나왔지만 3개까지 나왔으니까 3개까지 한번 구해보라고, 연습하라고. 근데 뭐 사실 연습이 많이 안 됐으면 욕심내면 안 되죠.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 한번 해볼까라고 달라들어서 막 5분, 6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였고, 연습했던 사람만 풀었어야 되고. 11번 보죠. 자,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규제했을 때 임대료 규제, 말이 없으면 낮게 규제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가격 균형의 이하로 규제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낮게 규제했으니까 얘는 단기적으로는 싸게 들어가서 혜택이 나타나서 정책 효과가 발휘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임대주택이 부족해져서 부작용을 야기한다 그랬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단계는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니까 늘지가 않겠죠. 양이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양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단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그래서 단기에는 규제 효과가 발휘가 된다. 근데 문제는 장기에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라는 거였어요. 임대료를 낮게 규제해서 저소득층이 싸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얘는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자, 속임수인데 좀 속임수를 썼어요. 한번 보죠. 자, 이 지문에 대한 속임수는 비교가 나왔을 때 꼭 비교하라고, 그냥 대충 뭐 맞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얘가 얘보다 낮을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규제임대료를 봐야 돼요. 규제임대료가 낮이냐 높으냐를 봐야죠. 규제임대료가 높은 거죠. 높으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에 무슨 영향이 있으면 안 돼요. 낮을 때라고 나와야 돼요. 보통 우리 문제에서 규제임대료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아,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재수없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비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비교를 한번 해야 돼요. 출제자가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할 때는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 꼭 따져보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항상 임대료 규제 정책에는 얘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규제 임대료가 높으냐 낮으냐. 자, 얘가 낮을 때는 규제 임대료가 낮은 게 아니라 얘가 낮으니까 얘가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얘가 뭐 할 때? 낮을 때, 얘가 규제 임대료가 낮을 때고 높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나와야 돼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규제 임대료가 낮을 때는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안 하고 주택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겠죠. 임대인이 주택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간단히 이 공부했던 걸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실수하면 좀 아깝잖아요. 이런 연습하라고 문제를 낸 거니까 다음에 주의해야 되겠다. 그냥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자꾸 표정이 어두워. 나는 정말로 사실 더 어려웠는데 정말로 쉽게 내려고 여러 번 수정했어요. 정말로 원장님한테 이번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반응이 나올지는 난 진짜 몰랐어요. 어찌됐거나 틀린 걸 왜 다음에 이제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다음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나도 이제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어. 나 3회차 그냥 줄게. 다 그냥 80점 70점 맞으러 막 다 줄게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사실. 한번 보죠. 알겠어요. 자, 임대료 보조정책. 자, 보조가 나오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내려가는 이유가 임대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임대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공급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규제하면 장기에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장기에 공급이 는다. 늘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되어서 임대료가 내려간다. 맞고. 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정책이 나오면 공급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공급자에게 좋으냐 나쁘냐.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주택을 싸게 팔아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공급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신규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그럼 주택량이 줄어드니까 기존 주택 가격은 올라가겠다. 공급 줄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후분양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완공한 다음에 분양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건설업자가, 개발업자가 다 준비해서 개발 기간 동안의 위험을 다 부담하고 완공해서 하니까 공급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공급자에게 불리하다. 역시. 그러면 선분양에 비해 위험이 뭐한다? 커진다.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자, 답은 좀 의도했던 내용이었죠. 12번 보죠.
자, 지문이 길어요. 그럼 느낌상 지문이 길대요. 자꾸 바쁘고 시간 없는데 지문이 길게 냈대, 출제자가. 출제자 마음으로 들어가면 답은 4, 5번에 주로 넣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5번부터 읽어도 됐고, 앞에 문제가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잘하는 사람들인데, 앞에 문제가 여기에서 답이 4번, 5번, 얘도 4번, 5번 나왔어. 그럼 얘는 길어도 1번부터 읽어나가는 게 정상인데, 앞에 보니까 답이 1번, 2번, 3번, 1번, 2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지문이 길어. 그러면 5번부터 읽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느낌상 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방법론적으로 좀 익숙하게 만들어져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보니까 옳은 거 수복 재개발 이거 하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학자들이 재개발을 분류할 때 수복이라는 말 나오면 원인만 제거하는 걸 얘기했죠. 원인만. 예방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건 보전 재개발.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 첨가하면 개량 재개발. 완전 싹 밀어버리고 다른 환경으로 대체하면 철거 재개발. 원인만 제거하면 수복 재개발이에요. 대부분 유지하면서 요인만,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 땡큐. 가볍게 풀고 넘어가면 너무 기분 좋았던 문제였을 거고. 한번 보죠. 자,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인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시공은 뭐 한다? 제외된다. 이걸 봐야 되고 시공은 제외된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자, 정비 사업을 얘기하네요. 근데 보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하고라고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파트 재건축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양호하면 이건 재건축은 맞는데 여기에 단독주택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공동주택이라고 나와야 돼요. 공동주택. 재건축은 공동주택 재건축이에요. 자, 양호 나오면 재건축이죠. 원래 이제 극히 여기에 열악하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냥 열악 나오고 도시 나오면 재개발. 그 다음에 양호 나오고 공동주택 나오면 재건축. 이렇게 정비사업 3개는 보너스라고 했었고. 자, 3번에 보니까 토지 신탁 개발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 이 수탁자가 신탁회사죠. 신탁회사인데, 자,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의 전반을 담당하며, 여기까지는 맞네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개발 수익은 토지 소유 신탁회사가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는 뭘 받아요? 수수료 받는 거죠. 수수료 받으니까 개발에 대한 수익은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4번에 보니까 3섹터 개발이네요. 준공 나오면 B. 그 다음에 운영권과 소유권. 운영권 O. 소유권 O니까 POO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 13번 보죠. 자, 간만에 풀어보는 계산 문제가서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냈는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예요. 자, 중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라고 나왔는데 한번 보죠.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율을 구할 때 변화율은 변화율 퍼센트를 구할 때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분에 뭘 쓴다? 변화값을 쓰는 거예요. 기준분의 변화값. 기준은 중간점을 쓴다. 이렇게 제시되었으니까 그럼 써보죠. 일단 바로 써보죠.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을 구하려면 자, 임대료가 70에서 90 갔으니까 중간점은 얼마? 80. 변화값은 얼마? 20. 그럼 여기에 80분의 20 이렇게 쓰면 이게 가격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율은 92에서 68로 갔으니까 중간값은 얼마? 80. 변화값은 얼마? 80분의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법문수니까 계산을 맨 위와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2 이렇게 나왔어. 1보다 크니까 탄력적. 이건 뭐 간단히 풀어야 되고 우리 계산 문제 그동안 많이 했을 때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했으니까 변화율.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 기준은 중간점을 써라 라고 나왔죠. 이런 거 간단히 풀어야 돼요. 하나만 풀고 쉬죠. 자,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보니까 절량 변수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제자가 통부인이죠. 제자가 통부인, 재고, 자산, 그 다음에 보급률도 절량 개념이라고 우리 백선이나 했었어요. 이론 총정리 때. 이때 주택이, 자, 이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만들어져 있는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 존재하는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10가구 중에 실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주택이 8개 있다. 그럼 10분의 8, 주택 보급률이 8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주택이, 존재하는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택 보급률에서 이 주택은 재고주택을 얘기하니까 절약.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등장했던 절약 얘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가 통부인만 나왔는데 처음 재고에 제자가 통부인 말고 하나 나온 게 주택 보급률. 이게 올해 처음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 보죠. 자, 단독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나왔네요. 우리 뭐 많이 했으니까. 자, 살 때 안 사는 게 대체제죠. 가격이 올랐대요. 단독 가격이 올랐다. 그럼 단독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사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뭐 한다? 산다. 아파트 산다. 아파트를 사면 이후에 아파트의 가격은 뭐 한다? 올라간다. 맞네요. 자, 3번에 보니까 주택가격 하락에 기대는 이라고 나왔어요. 기대. 자, 이거 작년에 나와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주택이 아니라 신규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신규. 이 신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론총정리 때 했던 내용이에요. 백선 때도 했었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이 신규주택에서 이 공급자는 누구냐면 건설업자가 이게 공급자예요. 개발자가 공급자 역할을 한다. 가격이 떨어질 거래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겠죠. 착공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이게 신규가 아니라면 어떠냐면, 신규가 아니면 주택 보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면 지금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지금 팔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되는 건데, 신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없으면 공급이 증가되는 건 맞는데, 신규가 있으면 공급이 감소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작년에 답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 이게 저희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신규라는 말이 나오면 공급자는 건설업체라,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소득이 증가했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수요의 증가 맞고. 자, 소득이 증가하여 가격이 일정하다라면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하여 수요가 변했대요. 그럼 이건 수요의 변화죠. 소득이 변했으니까 해당자와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가 변할 건데,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말이 없으면 정상제라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맞네요. 기본 지문이죠. 근데 다시 한번 잠깐 14번까지 풀었는데, 사실 지문 문제 자체를 막 어렵게 꼬아가지고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다만 배열이라든지 이 구성을 좀 더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어요. 답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이런 거 왜 틀렸지? 왜 실수했지? 라고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유도해서 의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어려우면 버리고, 내가 아는 건 실수하지 않겠다, 답 나오면 시간 쫓기지 않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이런 연습을 계속 했어야 되고, 다시 오늘 집에 가면서 시험지 찾아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고 알고서 접근하면 훨씬 점수가 많이 나올 거니까. 네, 쉬었다 가죠.